초심 가수가 부르는 노래 한곡 들어보실래요? 네. 자, 내가 들려드릴게. 아, 이 노래 제목이 이 새끼 누가 뽑았나거든. 네, 노래 한 곡. 예, 실시간 듣고. 네, 이 새끼 누가 뽑았나 노래 한 곡. 예, 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홍대까지 걸어가야 돼. 자기가 한번 찍겠습니다. 예. 또. 네, 형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초창기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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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조심하세요. 예, 아니, 노래 한 곡 듣고 가라니까. 네, 나 주셔야 돼. 예, 예. 아, 이제 노래 한 곡. 군사 독재도 주류탄 정권도 별쓰레기 정권 다 겪어봤지만 나 살다 살다 나라 민족 싹 팔아쳐먹는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웁니다. 싸워서 지킨 민주와 평화 통일 반전 반핵 싹 말아쳐먹는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냐. 미안해 컴퓨터에 끌려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춤추세요 춤. 일본 놈들은 강제노동도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미국마저 빼주고 왔다. 일본에 가서 딱가리 새 나라를 전쟁터로 내주려 하는 놈 이 새끼 도대체 누구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국내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저 새끼 끌어내리세. 중간 박수.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왔어요? 인천.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애기 둘 데리고 이렇게. 아, 이거 고맙습니다. 오늘 홍대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애 업고 가도 돼요? 내가 얘는 업고 가고. 얘는 걸어가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걷겠습니다. 애국자 이런 애국자 없었어요. 조신님 항상 예, 항상 예. 건강하셔야 돼요. 예, 예, 나는 아주 저기 될까 봐서. 예. 예. 대단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맞아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예. 신림동 방학구. 예. 하나 드셔야 돼. 당 떨어지면 안 돼. 알리기 위해서 오늘 3시간 정도 행진만 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단단히 각오하고 오셨죠? 네. 이리로 가보자. 각오가 나타납니다. 네, 이따 잠시 후 6시에 짧게 출발식 진행하고 행진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자, 이거 갖고 있어.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진하는 날이에요. 지금부터. 네. 홍대까지 걸어갈 건데. 아직 사람들도 많이 안 왔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어느 단체요? 저희는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저걸 잘 쓰던데, 현수막을. 열심히. 오늘 현수막은 뭐라고 썼어요? 오늘은 못 썼어요. 오늘은. 아, 제가 이 자주 민주평화통일 여기 현수막에다 행진을 두번 했는데. 아, 봤어요.
조시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 현수막이 앞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아. 네, 오늘은 이것만 들어왔네. 네, 근데 생각처럼 네. 깔끔하게 되진 않네요. 네, 잘 그, 만들어 보세요. 네, 약간 너덜너덜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더워. 아이, 오늘 3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네. 준비 잘하고 오셨어요? 네, 하려고 왔어요. 운동하시고 여기서부터 홍대까지 6.2km 정도 되는데 운전 아우 안 돼 이래 운동 이미 다 나왔는데 뭐 이미 안 돼. 인터뷰하는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미 다 나와버렸는데 아 여보세요? 일로 와. 거기가 중간 정도. 중간 나 손 들었어. 여기. 네. 아 이제 좀 해봐. 이제 저기 아까 네. 오늘 리포터 어느 분이 해주고 아, 네. 빨리 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앵커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청역 7번 출구고요. 오늘은 이제 6월달부터 촛불행동에서 촛불집회를 매주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문화재의 날, 둘째 주에는 이제 집회를 하고 셋째 주에는 전국 집중집회를 하고 넷째 주에는 지금 현재 행진의 날로 정해서 좀 서울 방방 곳곳에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번화가로 촛불 행동이 행진 코스를 짜서 우리 시민분들과 함께 행진의 날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 홍대 입구역에서 인터뷰를 촛불 행동에서 맡게 돼서 네. 촛불 행동 방송에서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오늘 이 방송 보시고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나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홍대 입구역 이번 출구가 가까워지기 오기 직전 한 8시 50분부터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요. 우리 현장에서 2진 2호차 뒤쪽으로 오시면 행진 대열에서 저와 함께 인터뷰를 해주시면 이제 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나가게 되니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마음속에서 윤석열을 향해서 왜 퇴진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 분들 많이 많이 2호차 뒷줄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도 썼고요. 오늘 지금 팔토시도 했고요. 그리고 혹시 더우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나랑 둘이 이렇게 같이 갈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시민분들 중에 더우신 분들 있으시면 요즘에 땀티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땀티슈도 저는 가지고 왔는데 이게 땀티슈를 가지고 좀 더울 때 닦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진보, 중도, 보수, 범국민 5차대 갑자기 시작된구 박쇼.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오늘 행진의 날이라고 해서 코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스를 모르고 오신 분들이 어디까지 가요 오늘 이렇게 물어보셔서 홍대까지 하니까 표정이 다 이래요. 그래서 3시간을 지금은 예상하고 있는데 3시간 네. 더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2시간 반 예상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렇던 행진은 늘어지기 마련이므로 3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그 저희가 가는 것도 지금 유튜브로 보시다가 중간에 합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합류하는 코스도 웹잡에 나와 있나요 혹시? 네 나와 있어요. 네,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 웹잡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걸어보는 게 뭔가 완주를 했다는 그렇죠. 시감이 있죠. 예. 그리고 안 힘들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나는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 너무 추웠어 진짜. 맞아 근데 추웠어요 진짜. 아니 진짜로 그 마지막 12월인가 1월 전국 집중할 때가 진짜 너무 추워. 안녕하십니까. 박예슬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아니 그거 자꾸 소문 아닙니다. 진이 좀 아르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프레임이 씌워지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요. 네. 저거 사실 아니지. 사실입니다. 우리 초심님이 사람 출마시키기 전문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아니, 전혀 당사자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고 오늘 지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얼마나 더 오실 거 예상하시나요? 불안하면서 인터뷰 좀 해요. 네, 아유 죄송해요. 제가 초신님 말씀에 귀를 빼앗겨가지고 못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 오실 것 같으세요? 아, 우리 행진에 재밌는 점이 있어요. 숫자를 가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맞아요. 본 집회하고 행진하게 되면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게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붙는 것도 있고 가다가 그냥 특히 커플분들이 같이 합류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특히 데이트하다가 그래서 숫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저희가 집회 없이
바로 행진 나가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용을 아끼려는 측면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초콜릿도 좀 재정이 어려운가요? 지금 엄청난 적자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저희가 한번 집회 열 때마다 이게 다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후원, 그리고 또 후원, 또 후원. 그렇게 하고 후원이 지겨울 때쯤에 회원 가입.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은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허리띠는 졸라보는데 안 됩니다. 저희 새를 키워야지. 그래야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코스를 잘 짜고 같은 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러 홍대 입구 여기 좀 가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젊은 분들이 유독 예민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니까. 특히 애들도 알아요. 그거는 애들도 알고 저는 젊은 부부 저 같은 사람들. 신혼부부시잖아요. 아이디어는 얼마 안 되셨어요. 저희 같은 이제 세대가 가장 신경 쓰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아이가 생각나니까 그게 문제고, 어쨌든 많이 나와주십시오. 다른 수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오십시오. 네, 오늘은 몇 호차 타시나요? 오늘은 차량 안 탑니다. 최초로 차량을 안 타요. 아주 여유 있게 왔고, 차량 타지 않고 중간 집회 짧게 할 때 그때 진행 사회 보고 처음에 인터뷰 살짝 하고. 네. 인터뷰 하시죠. 네, 또 저도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막 거의 홍대 입구 부근 도착했을 때. 그래서 저는 중간에 빠지지 못합니다. 어쨌든 좋네요. 중간에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갑자기 제가 치고 들어온 게 반가워서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 처음 만났을 때가 딱 이런 날씨였어.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는 우리 맞아. 저기였어요. 파이낸셜 센터 앞에 계단에서 이제 좀 있으면 52주가 되더라고요. 아니 파이낸셜 센터 그 전에 네. 왜 방송을 하냐? 네. 안 나온 사람 나오라고 하는 방송에 이렇게 나온 사람이 그 말이 맞네. 잠깐만 지금 몇 분 보고 계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맞습니다. 아니 9천 명이나 보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댓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서울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웹잡으로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지역 촛불 행동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결합하시고요. 그리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출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피치 못하게 오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후원해 주십시오. 네. 아 이걸 중요했네. 네, 제가 지금 혹시라도 중간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합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진의 날인데요. 행진 코스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서대문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을 지나가거든요. 각 지역별 도착 예상 시간이 서대문역에서 7시, 아현역 7시 20분, 이대역 7시 50분, 신촌역 8시 10분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오실 수 있는 역이 굉장히 많아요. 서대문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그리고 마지막 홍대입구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촛불시민분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운동하기에는 좀 덥고 힘든데 이렇게 옆에 동지가 있다면 좀 힘이 나잖아요. 걸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려요. 직장에서 정치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나와보십시오. 우리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수원에서 6시 30분,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강원도 원주는 내일 오후 4시에, 강원 감령에서 진행이 되고, 공주가 6월 24일 오후 7시 신관터미널 앞에서 진행되고, 충주는 6월 25일 10시, 좀 시간이 지났죠. 대봉교 놀부부싸움 앞에서 진행되고, 오늘 부안에서, 그리고 정읍, 군산, 익산, 전주에서 지역 촛불집회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웹잡고 확인해주시면 지역별 또 촛불이 있으니까 서울집회에 참여 어려우신 분들은 각 지역으로 좀 참여해주시면 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도 열리고 있고요. 부산, 대구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오후 5시 동성로 한일CGV 앞이고요. 부산은 오후 6시 서면 ABC마트 앞, 그리고 제주는 오후 7시 제주시청 상징탕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경주의 아들 김경주 군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어느 계절에서 온 거야? 지금 잠깐만, 이렇게 더운데 니트를 입고 있다고요? 더운데들은 빠지라고. 네. 아니 우리 김경주군 오랜만에 만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올라오셨나요? 아 당연히 경주에서 올라왔죠.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친구예요. 둘이 함께 오신 거예요? 네, 같이 왔어요. 이 친구는 서울에 있고 저는 오늘 경주에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침 일찍 올라왔어요? 행진의 날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걷는 코스가 예사롭지 않은데 두 분 걸으실 수 있겠어요? 아직까지 걸을 거 각오하고 왔어요. 아니 지금 신발을 보니까 구두세요. 버텨야죠. 네.
저 일단 경주까지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사유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요즘 근래에 가장 기억나는 퇴진 사유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지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전 제일 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권조차도 못 지키는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젊으신 분들, 친구분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청년, 청소년 세대에게 제일 이슈인 거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죠. 아니 수능 보신 지 그렇게 얼마 되시진 않았죠? 예. 네. 작년에 봤죠. 수험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도. 제가 스무 살이라서 반년 전에 시험을 봤는데 절대 윤석열은 교육에 대해 알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문항을 삭제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말이 되나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을 윤석열이 언급하면서 킬러 문제라고 했는데 60% 이상의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가 어떻게 킬러 문제죠? 맞아요. 10명 중에 6명이 맞추는 문제가 사교육이 필요한 문제일까요? 윤석열 씨는 교육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거나 아니면 머리에 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가 오히려 활발하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어서 수험생분들이 인강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해요. 네, 그 정식으로 EBS에서 출제하는 수능 특강에 대한 인터넷 강의는 무료입니다. EBS 사이트에만 가면 PDF를 교재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강의도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사교육이 그다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데 이 타이밍에서 갑자기 이러는 거는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입시 카페에 제가 가입해 있어요. 입시 카페에서 이번에 킬러 문제를 윤석열 씨가 없앤다고 하니까 어떤 댓글이 나왔냐면 내가 킬러가 돼서 용산에 가고 싶다.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특히나 수능이 얼마 안 남지 않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화가 나는데 수험생분들이 제일 화가 날 것 같아요. 수능을 위해서 12년을 공부하잖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제가 아는 고3 친구도 울더라고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왜 내가 윤석열 때문에 왜 어른들의 정치적 싸움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결국 나는 윤석열 당선 당시 투표권도 없었는데 왜 못난 어른들이 이상하게 투표를 한 것에 대해 학생인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고3 친구들의 민심이랑 재수생 친구들 민심도 주변에 혹시 들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당사자예요. 네, 저는 빠른 연생으로 재수를 했고 재수를 했던 입장에서 엄청 절박하잖아요. 현역에 비해 두 배로 절박한 게 재수생이거든요. 근데 재수생들은 바뀐 수능을 갑자기 겪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수능 기조랑 완전히 달라지면 쌓아둔 게 무너지는 느낌일 거예요. 그 박탈감을 윤석열이 예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고 그런 정책을 펼친 거면 윤석열 씨는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회 나오셨고 아직 안 나오신 분들 있는데 아직 안 나오신 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건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정치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를 잡으러 오거나 때리러 오지 않거든요. 근데 바뀔 거예요. 윤석열 임기 내에 더 많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평범한 삶들이 무너지고 친구, 가족들의 삶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주 군 요즘 굉장히 많은 청년 정치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청년 정치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당사자긴 당사자인데 쉽게 해야죠. 지금 뭐 광장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정치인을 합니까? 당장 여기에 시민들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최소한 시민들하고 한마디라도 이야기 나눈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대화 하나 없는 사람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이야기죠. 네. 결국에는 저는 17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예비당원 협의체를 만들었던 김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0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좀 친구분들을 모시고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라도 나와야죠. 네. 주변 친구분들 많이 좀 데리고 나와주세요.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홍대 입구까지 행진이 계속 있어서 지금 사전 집회를 살짝 진행하고 나서 저희가 6시 반부터 행진 행렬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라도 이 현장에서 출발 함께 못하셨다고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각 역별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역마다 꼭 함께 해주셔서 행진 대열에 합류해 주시면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행진 대열 있으면 어? 뭐 하는 거지? 저기 뭐 하는 집회지? 어떤 단체지?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의 불만이 있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행진 코스를 또한 서대문, 아현동, 홍대 입구 합정을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큰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 문제도 마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고 불만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윤석열 퇴진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행진 2호차 뒤에서 행진을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우리 촛불 시민분들께 2호차 뒤쪽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술을 맺고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지금 문제는 악마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계는 과거 오랫동안 이걸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에 앉아 계신 대책 대안으로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말로 자, 교육계를 흔들어 놓고 맨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놓지 않고 오직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장비 정리 좀 하느라고 카메라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하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수능 출제의 기조와 방향은 4년 전부터 예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수능 5개월을 남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까지 넣고 빼고 하라는 것은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주는 태도입니다. 연합뉴스 6월 22일자 보도를 보면 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사교육 시장을 누가 키웠습니까? 윤 대통령이 말한 교육당국과 사교육산업 카르텔은 누구입니까? 사교육시장을 키워온 사람 중 1등 공신은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입니다. 킬러 문제가 본격화된 시기가 1912년, 13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이주호 현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은 고교 다양화를 명분으로 자사고 100개 정책을 시행해서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을 서열한 당사자입니다. 그로 인해 초중학교 사교육까지 증폭시켜버렸습니다. 그 정책으로 일반 고등학교는 심각하게 힘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사교육 카르텔의 몸통입니까? 윤 정부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카르텔을 조사하고 집중 단속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임명한 현 교육부 장관부터 집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따져봅시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폐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고 전체에 대한 대책을 갖고 양쪽 동안 특별하게 성장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정책이 사교육 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무지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자의 무지는 많은 사람을 희생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검찰 수사하듯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윤정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투르고 미숙한 대통령이 국민 다 잡게 생겼습니다. 국민 다 잡기 전에 국민이 강력한 행동을 통해 현 정부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만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보내주십시오. 네, 함께 구호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수능 참사, 교육 폭탄,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아, 구호 소리 들으니까 지금 행진의 준비가 다 맞춰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진 코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서 서대문역, 아현역, 이대역, 신촌역, 홍대 입구역까지 행진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민분들이 사람 많은 곳으로 행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홍대 입구역으로 저희가 코스를 짜는데 제일 염려했던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했습니다. 우리 분주한 자범단분들 보이시죠? 네, 진행팀과 중계팀 모든 체계를 행진에 딱 맞게 다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고생해주신 백인 촛불 행진단 여러분들이 또 앞에 이렇게 선전물들을 직접 챙겨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백인 촛불 행진단 신청해주신 분들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데 그거 정리 집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먹었네요. 맨 앞에서는 매주 우리 행진을 이끌고 계시는 촛불 풍물단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또 고생 많으실 겁니다. 우리 유튜버 분들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행진하는 코스를 보시고 우리 동네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창문 열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혹은 역으로 빨리 뛰어내려오셔서 행진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행진 전에 몸을 풀고 떠나볼까 하는데요. 새로운 몸풀기 강사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독도는 우린다 안무 선생님으로 섭외되셔가지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봉단의 박미 선생님 모시고 몸 한번 신나게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 시민의 재봉단 박미입니다. 거의 알아서 다 일어나주셨네요. 자, 오늘 행진 코스가 6.3km?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코스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안전이죠. 그죠? 자, 안전을 위해서 잠깐 몸풍기를 할 건데요. 아, 윤석열 이 새끼 때문에 진짜 무대에도 올라 봅니다. 밑에가 철판인데 제가 무섭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무섭겠습니까? 자, 그렇죠? 음악에 맞춰서 가볍게 몸풀기 할 건데요, 여러분. 일단 양손을 올리시면 음악이 나올 겁니다. 음악 큐! 저는 무조건 독도는 우리 땅인 줄 압니다. 자, 긴게 호흡하고 오른쪽으로 들어 가운데 반대 와 내려. 자, 요성도처럼 다리를 오른발 오른쪽 노래를 부르
손 올려주세요 여러분. 자 일주일 한글이고 서민은 죽어가도 자 양손 내리신 다음에 무릎 안 보이시죠? 앉아서 어깨 앞으로 안 보이고 잘 따라가십니다. 반대 한 번 더 안 보이고 잘하셔. 제가 위에서 윤석열 하면 여러분이 밑에서 꺼져!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꺼져! 한 번 더! 윤석열 꺼져! 자 여러분 수고하시고요. 안전한 행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미희 선생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우리나라의 대표 전문가들이 다 촛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윤석열 퇴진 촛불 나 처음 나왔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아 있으시구나. 없으시면 다행이었는데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건강을 아주 중시하는 촛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행진할 때는 안전 제일입니다. 그래서 옆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서로 챙겨가면서 가지고 있는 물도 드리고 당 떨어진 것 같으면 초콜릿도 좀 드리고 하면서 함께 끝까지 행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를 몇 개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수능혼란 거세진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핵폐수 해양투기 비호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못 살겠다! 민생 파탄! 윤석열을 쫓아내자! 노동 탄압 중지하고 윤석열을 퇴진하라! 원희룡과 윤희근은 양해당 열사 역전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동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을 꺼내주십시오. 오늘 힘드세요. 네, 기회는 응급하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아프시면은 가족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힘든 시작되면 펜진 되어 있는 없이 이어지는 구성을 우리가 목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 다음에 행진 차량을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선전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방송차 갈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방송차가 출발을 하면은 우리 함께 구호도 외치면서 할 수 있도록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점을 없으신 분들은 뒤로 빠져주세요. 뒤로 티켓이나 현수막 대시 아신 분들은 뒤로 빠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들고 거리에 선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리에 선다. 어느새 하나둘 모여 바다가 된다. 촛불의 바람
아니 더우니 행진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행진하다가 몸이 안 좋으시면, 행진이 어렵다고 반반이 되시면 인도로 올라가서 쉬다가 지하철을 이용해서 중간 집회 장소인 신촌역, 그 마지막 집회 장소인 홍대 입구역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물도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진하다가 주변에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분이 계신다면 옆에서 도와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행진을 오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위해 큰 목소리 내줄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촛불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퇴진해야 한다는 촛불 집회를 많이 알리려고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알리면서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여러분? 네, 오늘도 힘찬 행진 이어가보겠습니다. 구해쳐보겠습니다. 수능을 넘어서신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마. 핵폐수행 투기 미워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못살겠다 민생 탓한 윤석열을 쫓아내자. 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투기 범죄 미워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대로는 못살겠다 민생 탓한 윤석열을 쫓아내자. 온 국민이 노동자다. 노동자 탄압 중지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 인덕대학교 지부장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촛불 국민분들 앞에 서게 되어 정말 떨리지만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된 만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무서운 동네 600명이 긴 시간이지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앞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 주민! 때려 죽인다, 윤석열! 윤석열 잘 죽인다! 까지 가는 6.3km 촛불대 행진이 있는 공간입니다. 촛불 보라색 딱 좋은 날이죠. 파이팅 넘게 윤석열 퇴진해. 불법 정치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정치 도덕을
자, 제가 좀 빨리 왔는데요. 계속 행진하는 시민들을 찍으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백호동 선생님도 선생님 백 선생님도 6.3km 행진하는데 원합니다. 와, 우리 투심이 걸음이 그냥 20대 걸음입니다. 아직도 자, 저도 투심이 따라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18살 초심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현장감이 넘치죠, 여러분. 목소리 내면서 가보도록 하면 저도 지금 되겠습니다. 이 인파를 뚫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는 더 많아요. 아시다시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요.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앞으로 함께 이용해야 될 이 바다에 핵폐기 물을 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인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일본의 이 방사능 투기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야,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촛불 들었는데 끌어내리면 되지만 방사능 오염수는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안전하다고 우기는 이 정부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항의하고 싸워도 모자랄 판에 총리와 국힘단 인간들은 자기가 앞장서 마시겠다고 합니다.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잠깐 시간 드리면 마음껏 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이 자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두면 안 됩니다.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왜 방류하겠습니까? 일본에서 알아서 식용수로 쓰든 공업용수로 쓰든 농업용수로 쓰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겨우 돈 몇 푼 아끼자고 인류에게 재앙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핵테러 아닙니까? 구해지겠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지하라. 일본의 핵테러를 저지하고 바다와 소금을 지키자. 방사능 오염수 투기 범죄 비용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우리 버스에 타고 계신 시민분들, 저희 행진 때문에 조금 거리가 막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통은 잠깐 멈추는 거지만 윤석열은 이 나라를 완전히 멈출 기세 아닙니까? 우리 버스에 타고 계신 시민 여러분, 윤석열을 저 자리에 두선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반드시 퇴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도 응원하신다면 버스 안에서 불을 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창문에 대고 화이팅을 외쳐주십시오. 네, 우리 시민분들 화이팅 외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국민들과 같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행진의 날을 정하고 2시간 반 행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시작인데요. 지금 한 30분, 20분 걸었습니다. 조금 이 텐션을 마라톤 하듯이 유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이게 진행자가 선창하고 우리 참가자분들이 후창을 하는 이 방식이 좀 오래가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유월항쟁 때 호원철도에 동지에 타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몰아내자 요 네박자 네박자를 랜덤으로 군침권 먼저 던지는 사람이 생기면 몰아내자를 외치시는 겁니다. 일단 선창을 한번 제가 떠볼게요.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누가 한번 선창을 띄우시면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외치게끔 하실 겁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계속 반복해서 외칠 건데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하는 건데요. 윤석열은 프랑스를 갔었죠. 여러분 다 뉴스 보셨을 겁니다.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영어로 연설한 거 다 보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연설하는 거를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기사를 봤는데요. 대통령이 왜 늘 다른 나라를 가면 영어로 연설을 하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랑스러운 한글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프랑스에 가서 그 나라 말도 아니에요, 불어도 아니에요, 왜 영어로 연설을 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사대주의가, 이런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무슨 영어에 한 맺힌 사람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좀 팔려서 못 살겠습니다. 구하게 해주겠습니다. 좀 팔려서 못 살겠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나라 국경 실추시킨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함께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행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국민들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실 때 토요일날 시청 앞 대로에서 6시부터 촛불을 늘 진행합니다. 윤석열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드시 끌어내리겠습니다. 이 폭정을, 1년 동안 벌어진 이 폭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나라 파는 영업사원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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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전쟁 불러오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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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정치 폭력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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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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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한번 나가. 노동 탄압. 네. 집회 방해.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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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진상 앞에 폐륜정과 모란해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네, 저희 행진대회 때문에 조금 늦게 가시는 길이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버스 장비장이 되신 시민분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윤석열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민주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떨어진 국격을 되찾기 위해서 매주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 주십시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네박자 구호를 대열 내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의 모란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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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윤석열의 모란해방! 윤석열의 모란해방! 윤석열의 모란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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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내자! 계속 외쳐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따가 한번 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환경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입니다. 우리 촛불 국민들이 촛불을 든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 8월부터 매주 토요일 윤석열이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촛불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진을 하다 보면 정말 주변의 국민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지역에서 윤석열 퇴진 서명을 받다 보면은 최근에도 느낀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서명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명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은 벌써 예전형에 윤석열 끝이다 이렇게 서명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마저도 내 서명을 찍었지만 그렇게 못할지 몰랐다 하면서 정말 적당하게 자르고 싶은 심정으로 윤석열의 이 통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2호차 목소리가 좀 멀어지고 있죠? 제가 좀 멈춰서 왔고 뒤 따라오신 분들을 찍고 있는데 와 행진 끝이 안 보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기 1호차 목소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뒤에까지 계속 행렬은 끝이 없네 정말. 네. 이거 위에 올라서 건물 위에 올라가서 한번 쫙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1호차 행렬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뒤에 보이시죠? 저기 깃발 아직까지 쭉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건물 위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저기 트럭도 오고 있죠. 2호차 트럭 잠깐 구경하고 다시 1호차로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깃발을 나부끼면서 2호차가 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 버스를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손을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보여요. 응원하고 계시죠. 네. 무슨 다른 바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어디 이동하고 계신 거겠지만 손을 흔들어 주십니다. 이야, 멋지다. 이렇게 멀리서 점점 그림이 커지면서 다가오는 걸 보니까 멋지다, 장관이네. 퇴진하라. 야, 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분들, 참가자분들이 목소리가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2호차 행렬도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청 광장과 숭례문 4인 시청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김건희 특검을 외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거 유튜브 보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보실 때가 아니고 빨리 나오셔갖고 여기 참여하셔야 되겠어요. 자, 시청을 지나갔고 홍대 입구가 목표인데 그 중간에 뭐 아현도 들리고 시천도 들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합류하십시오. 절실합니다. 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대로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우리 시민분들을 향해서 또 함께해요 외쳐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함께해요. 시민 여러분 함께해요. 지나가는 시민들도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네, 윤석열 탄핵시킬 때까지 우리 촛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치는 시민 여러분들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아, 약간 또 고지대가 있네. 이 고지대에서 찍어볼게요. 야, 이거 장관이다. 윤석열을 윤석열을 아, 장관이죠. 자, 장관인가 장관이야. 윤석열을 야, 이거 3호차까지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되나? 정말 장관이죠. 윤석열을 야, 이게 선두랑 너무 빠르게 또 선두랑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빠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시민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진짜 손 흔드는 분들도 많고. 네, 힘찬 함성 발성. 아, 멋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선선해진 모습으로 다행이지만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행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진 차량의 구급약품도 있고 뒤에 구급 차량도 있고 서대문역도 지나가고 이제 계속 지하철역을 지나갈 테니까요. 역사에서 역사에도 준비된 구급약품이 있고 오늘 어떻게 알고 행진하는지 어떻게 알고 또 날씨도 그렇게 선선해요. 햇빛도 안 들고 약간 구름띤 날씨인데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죠? 바람도 간혹 가다가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행진하기 딱 좋은 날씨. 경찰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행진을 지켜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입니다. 아, 경찰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하철역을 이용하셔서 신촌이나 홍대에서 우리 같이 만나는 걸로 꼭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호한번더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1번 앞잡이 윤석열은 퇴진하라. 민생파탄 민주파괴 파괴왕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자, 저는 1호차로 빠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경찰 보이시죠? 저희 행진을 안전하게, 안전한 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경찰분들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 정권 폭정에 주구가 되지 마시고 하루빨리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가도 되나? 네, 가도 되나 보네요. 자, 저기 멀리 1호차 후미가 보입니다. 2호차와 1호차 중간에 제가 지금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뭐 들어주신 분이 있죠. 감사합니다. 일반 시민인데 주소 갖고 들으셨나? 자, 윤석열 퇴진! 자, 중간중간에 저렇게 유인물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한참 가야겠네요. 1호차 그 행진도 굉장히 길었는데 한참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넓은 서울 시내 한복판 이 도로를 제가 마음껏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좋아 보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내 한복판 이 넓은 도로를 마음껏 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행진에 참여하시면 아직도 늦지 않았는데요. 중간에 오셔도 무방합니다. 힘드시면은 신촌이나 홍대 입구역에 바로 가셔도 되고요. 중간에 아현이라든지 이런 곳에 오셔서 최종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가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항상 행진을 하면은 점점 그 새가 불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그 시민들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뿅뿅뿅 계속 오신대요. 네, 오늘도 그런 행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2호차 가봤는데, 1호차 가고 2호차 가봤는데 벌써 그러고 있죠. 네. 저기 또 1호차 후미가 보이는데 윤석열 탄핵이라고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쓴 거지? 뭐 글자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아, 요거 멋있겠는데 여기서 한번 찍어야겠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좋은 화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육교를 발견했어요. 육교에서 멋지게 한번 또 그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육교 위에서 멋있겠죠, 찍으면. 자,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 오르막길 보이십니까? 1호차 쭉 가고 있네요, 행진이. 와, 멋있다. 저 고개를 이따가 넘어가야 돼요. 자, 2호차 봅시다. 2호차, 와, 여기가 바로 위의 선자에 제가 위에 섰습니다. 좀 자, 보자. 야,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멋있다. 윤석열 퇴진 문구를 써붙인 트럭이 천천히 오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지금 많은 행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저 도로 표지판이죠. 이정표. 저것만 없었으면 더 멋진 그림이 있었을 텐데, 이따가 또 높은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거 장관이다 장관. 이 일을 한번 보신다. 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 많이 응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 라이벌 시청하고 계신 분들 깃발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노동자 연대 국민이 나선다. 그렇죠. 이거 다 보고 가고 싶은데 이거 다 보면 좀 늦을 것 같아. 자, 빠르게 1호차 다시 따라 붙겠습니다. 아 멋있다. 자 빠르게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을 하면은 하고 싶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을 아 내 몸이 한계인 게 아쉽네.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다 보니까 화면이 좀 흔들리고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최대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이 행렬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좀 빨리 걸어야 되거든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행진방인데 천천히 걸으니까 많이 지루하시죠? 아니요 안 지루해요. 네 끝까지 우리 함께 힘차게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동산 뚫고 가겠습니다. 빰빰 걷다 보니까 조금 화면이 여러분 보기에 어지러울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더 다채롭게 이 카메라 한 대 갖고 이쪽도 찍고 저쪽도 찍고 이 새끼도 찍고 여러분도 찍고 이렇게 종횡무진 움직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불편하신 거는 아무튼 그 집회의 다양한 앞쪽, 뒤쪽, 옆쪽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서울 시내에 울려 퍼지니까 야 이게 또 묘미네. 재밌네요. 아주 그냥 착착 입에 붙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노래가 그냥 크게 울려 퍼진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네, 어서 오세요. 늦지 않았어요. 자, 신천역에서 합류하셔도 좋고요. 종점인 홍대 입구로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자, 저도 빠른 걸음으로 선두로 한번 선두와 함께 걷기 위해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진 인파에 합류를 하면 좋을 텐데 예, 좀 빠르게 걷기 위해서 좀 빠져갖고 걷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진 인파가 너무 많으면은 제가 그분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헤집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예, 빠른 걸음으로 옆길로 빠져갖고 접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매월 한답니다. 매월 우리가 셋째 주가 전국 집중 집회잖아요, 그죠? 넷째 주에 매월 이렇게 행진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 참여하시면 되겠죠?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이 멋진 행진의 행렬에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의 두 다리, 튼튼한 두 다리와 그리고 굳센 구호를 외칠 수 있는 팔, 튼튼한 팔, 그리고 여러분의 강철 성대 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지금 어찌 됐을까? 여러분 여기가 충정로죠? 네, 충정로. 자, 지금 시청에서 충정로까지 걸어왔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걷는 것만 하더라도 재밌습니다. 지금 조금씩 물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시민들도 보이고요. 우리 초신님 물 드셔야 되는데 빠르게 가서 제 백팩에 있는 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우리 초신 혼자서도 잘 오시긴 하는데 네, 제가 빨리 가보겠습니다. 워낙 뭐 저보다 체력도 더 좋고 종횡무진 하시는 분이라 항상 손을 흔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와, 여러분 손 흔들어 주세요. 함성도. 자,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함성. 네, 한 번 더 손을 흔들면서 빗겟을 흔들면서 함성을 주고했습니다. 함성 시작. 아, 이럴 수가. 여러분, 여러분 육교를 또 발견했습니다. 아, 육교를 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네. 육교 위에서 다시 한번 멋진 광경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 찍을 줄 아는 감이 있는 분이면 다 육교로 올라와. 이거 봐, 이거 봐, 얼마나 많아. 자, 저쪽에 1호차 보이시고요. 자, 멋진 광경 한번 보죠. 네. 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구호도 외쳐주시고요. 아, 멋지죠. 아, 뒤에까지 이어지는 행렬 보이시죠? 아, 역시 높은 곳에 올라오니 조망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서울의 소리 카메라를 향해서 손 흔들어 주신 분들 위해서 다 같이 손 흔들어 주세요. 용사님들, 민생 박차, 윤석열을 고라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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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명령한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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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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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따위가 우선 대통령이야!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민생 파괴! 국정 파괴! 아, 저 뒤에 또 다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하라! 저 트럭 뒤에 빡빡한 행렬 보이시죠? 탄핵하라!
야, 구호가 끝이 없습니다. 1호차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 그리고 2호차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이 서로 어우러져서 묘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네요. 야, 멋지다. 진짜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 멋있다. 저 뒤까지 이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와, 이거 기다렸다가 끝까지 찍고 싶은데 그러면 또 늦겠지요? 야, 파도타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파도타기만 찍고. 와! 야, 이게 밤에 이거 촛불로 하면 대박인데, 이게. 와! 자, 물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까지 찍고 싶은데 못하겠어. 빨리 이로써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자, 여러분 다시 또 빠른 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서울 한복판을 여러분, 이 큰 도로를 여러분들이 점거해서, 예,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행진 날 오시 행진에 오시면. 자,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유린하고 있는데 더 가만 놔둘 수 없죠. 우리가 도로를 유린합시다. 제가 알기로 한 3호차, 4호차 계속 있는데 그걸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빠르게 접근하겠습니다, 1호차로. 굉장히 많죠? 지금 보신 시민들이. 너희가 아무리 우리 눈을 가리워도 아연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옆에 아현 산업정보학교가 있네요. 아연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합류하세요. 저는 우리 서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빠져나가서 행진으로 합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물론 그냥 행진 도중에 유튜브 시청해 주셔도 감사하죠. 네, 근데 위험하잖아. 유튜브 보면서 걸으면, 그죠?
자, 행진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월 마지막 마지막 주가 되겠죠. 거의 네 번째 주니까. 자, 여기서 뭔가 1차 휴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 보이시죠? 1차 휴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도 마시고요. 저도 얼른 초심 찾아뵙고 물을 드려야겠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하다가 보이는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예상과 다르게 행진 대열이 점점 늘고 있어서 준비한 수량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더 준비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카메라 잠깐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앉아서 쉬십시오. 제가 조심 있게 들을 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양해 부탁드려요. 예, 얼음물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 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여러분 잠깐 카메라 좀 바닥에 놓을게요. 물 마시고 있습니다. 오늘 딱 행진형이 좋은 날이야. 웃기고 약간 추운 것 같아 오늘. 여러분 행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햇빛도 안 들고요. 정말 간간이 바람도 붑니다. 여기서 온도도 적당해요. 아주. 아현입니다. 저희가 충종로를 지나서 아현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이대 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신천이고, 신천에서 약간의 이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세요. 마포, 서대문구 여기 사시는 분들 합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종이는 문자가 풍부해. 지금이 나 좋아. 우리 나를 네? 사진, 사진.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네. 둘, 셋. 약속했던 5분의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냉진을 다시 시작할 건데요. 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까지요? 네네. 한 시간. 아, 그래. 방금 제일. 아. 네. 우리야 약속했던 5분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갑니다. 냉진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티켓 없으신 분들은 현장 안내소에서 받으셨죠? 여러분들. 네, 행진할 준비가 점점 더 되어간 것 같습니다. 자, 보이시면 이제 행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댓글로 함께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저 뒤에까지 오는 행렬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아까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까 어떤 시민분께서 수박을 이 차량에 갖다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촛불 국민분들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시민분이 벌레가 너무 많다고 오세훈이가 이거 뿌린 거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이 벌레 이런 수박 갖다 줬습니다. 박수! 끝나고 선착순 날콤한 모시겠습니다. 국민이 주도한다 연상열을 몰아낸다. 행진하는 도중에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촌역 중간 집회인 신촌역 그리고 홍대 입구역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이번에 행진의 날 백인 분들께서 출발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행진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시면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하면 몰아내자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확실히 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김건희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몰아내자! 김건희를 아,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김건희를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행진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넘치기 너와 나
네? 스승님 욕을 안 해. 왜요? 몰라요? 어제 목요일날 시커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욕도 안 하시는데. 자, 소음 들어주시는 시민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아현역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 계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에 나와서 윤석열 내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시청역에 와주십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 하나만 있으시다면 같이 토요일에 어깨 동무하고 윤석열 퇴진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아현역에 계시는 촛불 아현역에 계시는 국민분들에게 반갑다고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청역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시청역으로 오시면 저희와 함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칠 수 있습니다. 이 촛불 대행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윤석열을 하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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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윤석열을 짧게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문고리라고 불리는 이동관이 다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동관을 진짜 임명 하나 하려나 봅니다. 이 이동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관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언론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좌편향 언론인을 뭐 언론에서 좌편향 언론인을 이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조중동 언론을 동원해서 이런 퇴출 여론을 만들고 결국 퇴출시키는 이런 방법을 이동관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동관이 죄송합니다. 옆쪽으로도 행진 부탁드릴게요. 네. 아 노래요? 알겠습니다. 이 새끼 한번 들어. 그러면 네 그럼 우리 이 이동관에 대해서 크게 구호 한번 외치고 노래 들으면서 행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레기를 양산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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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내자!
몰아내자! 이동단을 앞세워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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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보도에 압수수색 웬만이냐! 방송 장악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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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들으면서 행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금 기다렸다 갈게요. 잠깐만요.
조심히 뛴다. 와,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지금이라 바로 잡아야만 해.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가자. 따박게 정말로 기대고 싸우자. 따박게 노래를 부르며 즐기자. 따박게 바다가 내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경제는 폭망에다 외교는 참사. 성인은 죽어가도 왜 이리 술판. 도청장 사냥 흥건이는 무혐의. 검찰도 태극장을 내야 해. 다 가자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싸우자.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이기자. 다 함께 바다가 내려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다 가자 다 함께 싸우자. 다 함께 이기자. 다 함께
여러분 이렇게 행진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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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의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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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행진차 빠져가지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행진차 빠져가 빠져가지고 저거 저거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우리가 이긴다 촛불의 행진 조신님이 주신 물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네. 조신님께 물 받고 싶으면 거리로 나오십시오. 후! 노예는 몇 개를 쓰는 거야! 아, 오염수는 안 돼. 우리가 우리 눈을 가리고도 드디어 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대역입니다. 여러분 합류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신천역이고요. 신천역에서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신천역에서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천역에서의 이벤트는 일단 15분 쉽니다. 아. 와 기식이다. 아 그리고 제가 무대에 올라갑니다. 아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냥 사회 나서 아 시민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신천 다음에 홍대죠. 자 저기 뭐 외국인이신 외국인들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행진 행렬이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받아줬는데요. 아 통행 때문에 차량 지금 통제 때문에 가시는 길에 조금 불편을 끼쳐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불편 정도는 감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 나라에 더 큰 불편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신청 앞에서 윤석열 퇴진 촛불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거리로 나와주십시오. 윤석열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자 함께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박 주신 소개를 했는데요. 네 다른 분이 또 수박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놈의 수박 진짜. 고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게 어떻게 잘 잘라보겠습니다. 자 끝나고 촛불의
보여주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수박을 바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수박 갖다 주신 시민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시민분들이 좀 계시니까 우리가 왜 촛불을 들고 나왔는지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이니까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행진해 주십시오. 이 힘이 나는 게 내리막길이라 그렇구나. 돌려놓고 있습니다. 대선 시절에 대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졸업생쯤 되면 구직 앱 같은 게 나올 거다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 몇 년도에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이런 특성을 살린 고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 얘기도 기억하시죠? 정말 언제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제 90년대 IMF급으로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경제 수치들이 경제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어요. 민주주의는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 욕하면 압수수색입니다. 자만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러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료들은 심기를 막추기 위해 정책을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입시 전문가다. 나도 윤석열한테 입시를 배운다.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조주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했습니다. 역겨운 비리 맞추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법이고 정책이고 장관이고 모두 다 뜯어고칩니다. 군부 독재를 끌어내렸더니 검찰 독재가 도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독재 정권을 이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 안 돼요. 기운 넘칩니다. 적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을 정으로 돌리고 미국과 일본, 홍군이만 따라다니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 것 같던 미국이 중국에 방문해서 대화하겠다, 교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윤석열은 뭘 하고 있습니까? 미국 형님발에 구신거리면서 중국 대사 말 한마디를 꼼총이 잡아서 맨 공격을 하고 외교라는 것을 포기한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후보도 이런 호구가 없습니다. 구호 외쳐주십시오. 국민 경제 아카일로 국민이 살기 위해 윤석열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국가 경제 에너지 넘치신 분 또 있습니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갈수록 부채가 늘어났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빚더미에 국민들은 죽어간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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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양해동 열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윤석열은 장례식 날에도 건설 노조원들에게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노동자를 또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인정권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냥하듯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이런 살인정권 그대로 둬야겠습니까? 구호해주겠습니다. 생존권 요구에 폭력 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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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폭탄 폭력 진압!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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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하라!
윤석열을 무너뜨리자! 여러분 왼쪽에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돈 낱말 저거 다 국힘 얘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김건희 주가 조작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봉봉투 비리 국힘당에 김연아 의원이 돈다발을 낱말한 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남은 뭡니까? 남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탓적 남탓이라고 써 있죠. 진짜 남탓하는 정부가 누굽니까? 당선된 지 1년이나 됐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전 정부 탓이다. 가스비 인상하는 거, 전기세 인상하는 거 다 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책임지기 싫으면 내려오십시오. 저런 가짜뉴스, 저런 프레임 보도, 국민의힘이 정말 이 땅에서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힘당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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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당만 사라지면 사라져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김기현 원내, 김기현 당대표가 국회에 나와서 교섭단체 연설하는데 정말 과감이더군요. 연설문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하는 이야기들로 정찰되어 있었습니다. 오로지 남탓,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그럴 거면 정부 여당이 왜 됐습니까? 단 하나도 이 나라의 정치도 국민도 책임지지 않는 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주권은 10도 높아지고 우리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권, 부조리한 정권,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우리 국민의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루하실까봐 저희가 현장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아까 여기 대열에 어떤 분 인터뷰를 했는데 아 정말 생고생 좀 시키지 말라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명 좀 잘 뽑아놓고 좀 쉬어보려고 우리가 5년을 박근혜 5년을 버텨서 박근혜를 끌어내렸는데 5년을 또 촛불을 들게 될 줄이야 우리가 꿈에도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는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늘 나라의 위기만 닥치면 들불같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나라에서 해준 거 없어도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촛불을 들고 싸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신촌역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신촌역 현장 안내소에서 이용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고요. 여기서 잠깐 짧게 집회를 하고 또 행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모리차 나눠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뭔가 좀 음료를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열렸습니다. 아까 혹시 음료수 못 드신 분 있으면은 지금 사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5분까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깐 쉬시고 위해서 좀 당겨서 앉겠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네, 점점 대열이 늘어나는 지금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까랑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당겨서 여러분들 좀 휴식을 쭉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자리에 앞에 서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에게 휴식이란 없습니다. 쉴 때 가시면 뭘 그렇죠. 네. 자, 우리는 다시 뒤로 가고 있습니다. 아, 방송하고 가는 거지. 방송하러 가요? 네. 보여주는 거야. 네. 따로 와. 아, 저기 저랬었어요. 얼른 가야지. 행사해야 돼, 행사. 행사해야 돼, 오늘. 아, 캠프 노래 씨와 촛불 LED를 높이 들고 행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조금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중간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조금만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편하게 집회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봉해 씨 핸드폰 노래 씨 높이 들고 계속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왔죠. 네, 저희 중간집회가 25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편하게 쉬셨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무대로 가보자. 끝이 없습니다. 한강 빛나는 우리 민족을 가득한 무대 2008년도에 우리가 서울 광장에서 첫 5월 26일 날 행진을 했는데 처음 행진을 했는데 한 1,000명이 시작했는데 신촌 노파리까지 오니까 한 5,000명 됐는데 경찰이 쫙 포위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나 연행하려고 다 그때 방패로 찍혀가지고 피를 견인 사진. 아, 사진 본 것 같아요. 아, 신촌 노타리에서 우리를 동기모로 해서 연행을 시도해가지고 막 시민들이 연행 안 되게 나를 경찰은 연행하려고 시민들은 네. 네. 잡아 끌어가지고 그때 내가 햄버거집으로 가가지고 연행을 하면서 햄버거집 생각이 나네. 이 코스로 왔거든 그때. 네. 여기가 진짜 2008년 그날이 5월 26일이었거든요. 신이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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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촛불스타입니다, 우리 때. 네, 지금 몇 킬로인가요? 글쎄, 이게 총 몇 킬로죠? 6.3킬로라는데. 그럼 한 4킬로 왔을 것 같, 한 4, 5킬로 왔는 것 같은데요? 한 5킬로 왔을 거야. 예, 예, 4, 5킬로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그거, 몸이 이제 막, 아직 몸 풀리지도 않았어, 나는. 아까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풀려고. 이제 갓 힘이 나는데
우리 무대 자 어디 나갔다고 싸워왔나 떠나라 아니 김기자랑 네. 아 신촌에 있다 그랬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아 네. 네.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그 서울의 소리 행사 차량이 현장에서. 행사 차량이 이 근처에 있다라는 소음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캐준을 위해 여보세요? 김하영 기자 나와라 오바. 차량 어딨어? 아 홍대로 이동했다고? 아 그럼 거기서 행사하는겨? 아 또 이동하는 거야? 어디로 이동했어? 홍대 앞이잖아. 어 아 미리 빠지는 거야 그럼? 아 알았어.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통화 내용 말씀드릴게요. 여기 역시 주최 측이 아는 분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네요. 지금 서울의 소리 그 집회 차량 노란색 예쁜 집회 차량이 홍대에서 대활약을 하고 아 신촌에서 대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신촌으로 빠졌답니다. 저 홍대로 빠졌답니다. 저희가 최종 목적지가 홍대잖아요. 홍대로 가면 또 이제 그 자리를 비켜주고 빠지게 되나 봐요.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만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쉽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기자님. 자, 제가 주머니에 있는 잔돈 다 털어갖고 넣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파이팅 하십시오. 아 이게 택시비 다 썼네 이거. 자 여러분 여기 신천역에서 여러분 목 마른데 홀차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네, 지금 시민 여러분들의 4점을 지났습니다. 오히려 지금 힘이 나고 계세요. 조심히 뛰는 거 아까 보셨죠 여러분들. 이게 내리막길이라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꽤 할만합니다 행진. 물론 날씨가 많이 도와준 게 있고요. 오늘 구름이 껴갖고 햇볕이 들지 않아서 굉장히 쾌적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이건 쉬는 타임이고요. 자 저쪽 한번 가볼까요? 제일 선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제일 선두로 한번 가볼게요. 이 행진의 가장 선두에는 약간 재수없지만 누군가 닮은 이런 조각상이 있고요. 이 조각상을 선두로 해서 선두가 아니네? 또 있네 앞에. 제일 선두가 아마 이분들인 것 같은데요. 아, 풍물패들. 풍물패들이 아주 앞에 있었었죠. 거의 여기가 선두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피켓팅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범접을 못하겠네.
아마도 여기가 가장 선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선두네요, 여기가. 네. 우리 어르신들이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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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라! 죽여라! 자, 우리 선두에 서신 분들도 네, 잠시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잠깐이나마 풀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빵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윤석열, 김건희를 감옥으로, 나라 망친 놈과 주가 조작범이 빵에 갇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신촌이고요. 이제 홍대 입구역만 앞두고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많은 우리 지지자 그리고 함께 하시는 동지분들이 계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또 뒤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 트럭이 아주 이거 효자입니다. 네, 엄청 활약을 많이 해요. 각종 집회에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요 피켓팅도 한번 볼까요? 윤석열 끝내자. 윤석열 끝내야겠죠? 피켓팅 좀 한번 볼까요? 자, 윤석열이 오염수다. 윤석열이 핵폐수죠. 국가 주권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이게 또 마음에 드네. 다음에 강송장악 언론 하나. 노동자 서민 다 죽이는 윤석열 퇴진. 신촌에 인파가 많네요, 지금 저녁에. 아, 저기 저거 봐야겠다. 춘파 멀어졌어. 오늘 또 흥의 민족이잖아. 저런 춘파는 따라가야 돼요. 아,
박수. 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다시 이동해 봐야겠네요. 드리겠습니다. 25분에 행진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분에 행진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지표를 잘 찍기 위해서 또 자리를 잡아야겠죠? 아, 서울의 소리. 아,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자리를 잡아야겠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가 잡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기세를 하늘에 보여줍시다.
만나게 됐네요. 첫 번째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마을의 인문학 대표이신 백현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십니다. 엘리베이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 백현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자면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과정 수료하고 지금은 시민단체 대표이자 청년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없인 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괴롭혀도 그 아빠는 장관급 하마평에 오르는 세상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20대의 개새끼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청년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었죠.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없인 여기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복지에는 경쟁으로 더 높은 장벽을, 식탁에는 오염수로 더 큰 불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이, 노동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역시 지난 15년 동안 끊임없는 업신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당이나 제도정치가 아니라 풀뿌리 시민의 자리,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는 뭐 하나 바꾸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도정치는 그런 시민의 자리를 끊임없이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정치인의 수많은 시장나들이 민생탐방, 간담회,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민 여러분, 시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당대표를 뽑아도 우리가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온라인에서 힘내라는 댓글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동네에서부터 여러분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정당에도 정치에도 당당하게 우리가 정책을 요구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흔들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벌써! 벌써! 여기 있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 있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똑똑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여주자! 시민 여러분, 우리는 나사나 부품이 아닙니다. 많이 동원될수록 좋은 일개 군중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벌써! 그리고 저는, 저 백현빈은 오늘 그 위대한 가능성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눈을 마주 볼 수 있음에 더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그 위대한 가능성인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현빈! 감사합니다. 백현빈! 백현빈! 준비해주신 백현빈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바로 다음 발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동 대학살 통곡의 100년 아이고 전 실행위원회 풍자 화가를 맡고 계신 고경일 상명대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풍자 만화 그리는
고경일 여러분 앞에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힘차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싸움에서 지면 역사의 길이 패배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는 관동대학살 100년, 동국의 100년 아이고전을 준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심장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 마당에 똥을 싼다는데, 우리 집 마당에다가 오줌을 깔길다는데 된장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패배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함께 도와주고 연대해주고 싶다면 텀블벅에 들어가셔서 아이고절을 쳐주십시오. 아이고절을 치시면 여러분들이 도와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더우시니까 딱 구호만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아이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아이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김건희! 아이고! 윤석열! 아이고! 기시다! 아이고! 관동대 학살! 아이고!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아이고! 기세 좋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발언자 모시겠습니다. 우리 촛불 대행진 자원봉사해 주시는 김재웅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윤석열 이 새끼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 너무 힘듭니다. 나도. 마이크가 너무 낮습니다. 앞에 연설하신 두 분은 뭐 박사님의 교수님의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일산에서 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이 제일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예,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대변인 같은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아니 피해만 있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만 있는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수가 아닙니다. 핵폐수를 일본을 위해서, 일본만을 위해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까? 불과 2년 전에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하던 국진위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지금 다 대통령이 친일파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닙니다. 친일은 본인이 친일을 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를 하는 것을 친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짓은 친일이 아니라 그냥 반민족주의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자문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 올라올 기회가 있어서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적어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광주 시민 유현진님, 의식주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3대 요소 중 하나이지 않은가. 안전한 먹거리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수원시민 전중범님,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쿠버를 즐기기도 하고 맨몸으로 들어가 포획도 하고 제 아이들에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고마움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앞으로 바다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암울합니다. 자연을 완벽히 보존하진 못하더라도 자연을 접해볼 기회는 후대에 물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바다가 현 정복 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폐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얘기하신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닉네임인데 다량님 주변에 보니까 그냥 소금 미리 사두고 나는 어떻게 피하면 되겠지 뭐 하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과자, 빵, 소금은 모든 곳에 들어가고 국민들이 생선, 소금에 대한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강제할 수 있는 곳들 군부대 학생들의 급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것도 좀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분들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교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자국의 국익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익과 전혀 상관없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세계에 해악만 끼치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지지하는 이 정권은 이 대통은 우리나라 국민도 아닙니다. 그따위로 계속 지지할 거면 일본으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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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지지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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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세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장을 찍어주시는 이호 작가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징한 놈이다. 오늘 우리 마누라 생일인데 나왔다. 우리 이호 작가님께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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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호 작가님의 부탁 말씀 하나만 전해달라겠습니다. 아이고 전 이호 작가님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끝으로 독도는 우리 땅 블랙시범 함께하고 행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플래시몹이었습니다. 대열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2호차도 들리십니까? 네, 들리십니다. 2호차 지금 끝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행진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독립군과 힘차게 부르면서 행진하겠습니다. 정상입니까? 대통령실 이전할 때도 용산 다
직원 뽑을 때도 부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영부인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끊어 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이 일본과 미국의 모든 것을 다 내주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한일 군사 동맹을 맺어서 미국의 대중국 전선에 우리를 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다 전쟁 돌격대가 되게 생겼습니다. 한미 상급 동맹이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기 직전입니다. 일본이 사죄를 했습니까? 우리나라 침략 역사에 사죄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의 일본에 굽신거리는 게 윤석열입니다. 정말 끔찍한 정부입니다. 이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가 이런 카드뉴스를 냈습니다. 지출 0원에 도전하기.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열풍인 무지출 챌린지를 도전해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천역에 있는 청년 여러분, 기획재정부에서 낸 무지출 챌린지 하자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파탄난 것에 책임이나 대책은 커녕 이러니 검찰 독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가 조작 김
아침집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어떤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세계 각국 대사관에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조만간 윤석열을 탄핵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 정부는 윤석열과 했던 어떤 약속과 협의도 신뢰하지 말아달라. 그것들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전면 재검토 및 수정될 것이다. 어떠십니까? 윤석열이 외교 참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각국 나라는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윤석열이 맺은 모든 부력적인 협상은 윤석열을 퇴진시킨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모두 무효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각국 세계 나라들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과 협조 및 상의할 이야기가 있으면 촛불행동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국민들의 민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회가 되는 대로 각국 대사관에 서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을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정하기 어려우시죠? 저는 윤석열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후쿠시마 핵폐기물을 방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당도 한덕수 후쿠시마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된 오염수 방류를 지적하지 않은 이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방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괴담이라고 선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선동입니까 여러분? 국힘당의 눈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불순분자로 보이나 봅니다. 이자들이 정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맞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소금을 보이면 사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없어서 판매하지 못하는 마트와 그리고 당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 생산된 소금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안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맞습니다. 왜 자꾸 우리 정부는 일본 편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얘네 윤석열 국힘당이 일본인이고 친일파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 청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친일 청산 못한 우리가 이제 새로 친일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한 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는 정보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모두 거리에 모여서 윤석열 퇴진을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비호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대한민국에 대한 핵공격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이완용을 능가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파 일본 밀정 윤석열을 몰아내자. 독도가 누구 땅이야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 총독 자처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위대가 몰려온다. 한미일 군사동맹 중지하라. 네, 홍대 입구역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리에 계시는 우리 젊은 국민분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대행진 촛불 국민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 시청역에서 촛불 대행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마음 하나만 있으시다면 같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장 지원에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치권이 못 막으면 우리가 나가서 막아야 됩니다. 정치인에게 막으라고 압박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구호 더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을 하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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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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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하시네. 동사 집회자 와셔가지고 애노자 해줘. 애노자 해줘. 윤석열은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돼지 나라! 우리
윤석열을 되찾아라. 중간이 이긴다. 김건희를 등장하라. 중간이 이긴다. 윤석열을 되찾아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6.3km를 걸어왔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촛불집회는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젊은 시민 여러분 꼭 촛불집회에 나와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구호 외치고 빗개 들고 현수막 들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도착할 때까지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하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을 오늘 마지막까지 집회 참석해주시고 호응해주시고 구호 외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촛불 행진 날 전에 호소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호소문을 보시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정말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 시간 내기 정말 힘드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지들에게 고생했다, 다음 주에도 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선생님 화이팅!
반드시 선화무 촛불 행동에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독도놀이가 플래시로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이 신청해주시고요. 아, 오늘 계속 봤는데도 지겹지가 않네요. 오늘 시청에서 3시간을 걸어서 홍대 입구에 모였습니다. 이 젊음이 넘치는 거리에 저희가 민주주의 한 스푼 이렇게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우리 하시면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놀랍게 마십시오. 저희는 2년 동안 맨토맨마다 시청하면서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되자마자 나라를 말아먹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촛불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9시 반이요. 3시간 걸린다 그랬죠. 윤석열을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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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혼란, 사회혼란, 윤석열을 퇴진하라! 이게 사실은 국회보다 국가가 좋아요. 우리나라 국가 수출시킬 윤석열을 퇴진하라! 요구하며 분신 항거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촛불이 들고 광장으로 나가겠다고요. 광장에 나가보니 알아보고 있어요. 굳은 일이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말씀해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좋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구보다 뜨겁게 청춘을 살아가는 어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광장은 제가 아는 세상과는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좌절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20, 30대 여러분, 광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손으로 바꿉시다. 어르신들께 맡기지 말고 어린 학생들에게도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해냅시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다같이 광장에 모여서 목소리 높이면 핵오염수 방류도 저지할 수 있고 윤석열 퇴진도 시킬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검찰 독재, 폭압 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열사의 뜻을 이어 윤석열을 몰아내자!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로 정말 고생했다고 박수 쳐주시면서 악수도 좀 하시고 어깨도 묻어주 하시고 인사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촛불대행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주 촛불대행진은 문화재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개사구 경연대회가 준비되고 있답니다. 지난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십시오. 7월 1일 6시 우리 홍대에 계신 여러분, 7월 1일 6시 토요일 시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하고 춤추면서 윤석열 퇴진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45차 촛불대행진 행진의 날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촛불을 드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동맹공감
지하철을 군산에서 위험하지 않게 군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실 분들은 여기 중앙차를 버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지금 홍대 입구역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제가 6시부터 6시 반부터 행진을 했는데 지금 딱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행진의 날을 통해서 많이 진짜 거리에 계셨던 시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께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행진을 통해서 더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도 힘 보태주시고 또 우리 서울에서도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젊은 분들 호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더욱 커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걸음수를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2만 보가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 혹시라도 운동하시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 계시면 우리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함께 이 집회에 참여해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도 열심히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촛불 시민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자리를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위험하지 않게 인도에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천천히 촛불행동이 더욱더 다양하게 싸우고 또 다양하게 집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진의 날이나 문화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시민분들도 이 촛불의 주체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강구 중인 것 같은데 이 촛불행동이 더욱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촛불행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 응원 부탁드리면서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시민분들도 방송 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만큼 시민분들의 이 참여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 지치지 마시고 무더위에 건강을 더욱더 챙기시고 그리고 집회에 참여 한번 하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동지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홍대인데요. 여론을 보니까 많은 분들, 시민분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피켓을 중간중간 드리면서 왔는데 거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시민분들께서 적극 더욱 참여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울의 소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만큼 우리 시민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심님을 뵙고 싶은데 초심님은 지금 우리 시민분들 사이에서 어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님 찾으면 또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초심님 안 보이셔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형님 같이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촛불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구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지금 소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소금뿐 아니라 소금과 관련된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정말 이제 조미김까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 먹거리, 밥상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다 서민이 보고 윤석열은 책임지지 않죠.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갔습니다. 네. 우리 촛불집회 이호 작가님 항상 계시는데 우리 이호 작가님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님 지금 서울의 소리 방송인데 짧게 인터뷰 한번 해주시죠. 저 잠깐만요. 네. 네. 오늘 우리 작가님
사진이 항상 열심히 찍어주고 계신데 오늘 보시니까 직접 또 사진 찍으시면서 많은 시민분들 모시잖아요. 시민분들 보니까 윤석열 퇴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사람 많은데 왔더니 사람들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많아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이런 행진,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몇 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이렇게 사진 찍으시면서 보니까 촛불 시민분들 외에 이 거리에 계신 시민분들 표정은 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처음에 우리 그 1년 전에 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오히려 그 대열이 자꾸만 늘어나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오늘 행사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만 이런 행사가 조금 우리가 촛불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작가님 항상 이렇게 열정적인 우리 촛불 집회 모든 사진을 다 찍고 계시잖아요. 이 촛불 집회 이 많은 사진 찍으시면서 오늘 집회가 처음으로 이제 행진의 날이었어요. 이 촛불 시민분들 표정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 많이 걷는 그런 행사라서 이럴 수가 있냐. 근데 걷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예상외였어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힘들지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몇 번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마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방송 계시고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날씨도 덥고 이제 장마도 시작되는데 집에서 유튜브를 보셔도 괜찮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도 되고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이 항상 광장을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라도 오시더라도 항상 환영하니까 언제라도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작가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항상 우리 멋진 사진을 찍어주시는 우리 촛불 작가로 불리고 있는 이호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이호 작가님 정말 많이 사진 찍어주시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집회에서 진짜 다양한 사진 찍으시느라고 옥상에서 정말 떨어질 것도 막 불사고 찍으시잖아요. 많은 분들 우리 이호 작가님의 사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호 작가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가님 어디 갔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촛불 집회 항상 율동 선생님이죠. 오솔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방송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행진의 날 했는데 어떠세요? 오늘 뭔가 시청 그 근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와서 너무 좋고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존재를 약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신납니다. 지금 아니 사실 너무 많은 율동을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남은 율동들 어떤 거 우리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점점 뭔가 고난이도의 동작들을 너무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조금 더 신나게 즐겁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솔 선생님이 항상 우리 시민분들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들 것 같아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많이 합니다. 제 몸도 좀 스트레칭하고 같이 동작도 하면서 네, 우리 집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뭔가 힘들지 않게 계속 즐겁게 할 수 있게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함께 즐겁게 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분들 존경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오솔립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초신님에게 마이크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 누구하고 인터뷰했는데? 지금 오솔립 선생님도 하고 가시는 분 시민분들도 하셨어요. 그거 저기 인터뷰한 거 저기 잘라가지고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 그 인터뷰한 거 저기 김부장. 네, 알겠습니다. 내일 경호 보고 하라고 그래. 네. 내일 경호 일하는 날에. 예, 예, 서울의 소리는 밤낮이 없습니다. 예, 일요일도 없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시킨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뭐 나만 개부르듯이 부려먹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지? 응? 그럼요. 그럼요. 내가 지금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 예, 그래.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행진은 상당히 잘 진행됐고요. 한 3시간 정도 했는데, 예, 주변에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고, 박수치고, 같이 손도 흔들어주고, 이런 상황들이라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해보면 윤석열이 예, 몰아내야 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아직도 예, 조중동을 비롯한 예, 또 그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안 해요. 김건희 사진만 보도하지. 예, 김건희가 프랑스 가서 예, 엑스포 유치해서 꼴찌한 것도 보도도 안 해. 그거 저기 사우디 70표, 이태리 50표, 대한민국 30표인데 그게 언론에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그래요. 오늘 해도 오늘 우리 저 김 기자 또 김 부장, 네. 예, 장 부장 예, 고생 많이 했고요. 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나는 전혀 무관해. 네, 여러분들이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주고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예, 우리 김 부장, 김 기자, 장 부장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 좀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장 부장 마지막 구호 한번 하고 가죠. 제가요? 자, 네, 오늘 마지막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네. 잘 되세요. 네. 민주 파괴, 검찰 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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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